핫핫핫핫 핫케버입니다. 핫토킹 어바웃 벌써 1주년 됐습니다. 아니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해서 인사해요. 네. 오늘 효진 대리님이 이 의상에 요거 비교 장면 한번 해주세요. 자, 오늘의 주제는 일단 저 두루마리로 한번 보이죠. 오늘의 주제. 아, 이게 또 3월이잖아요. 3월이면은 신입생도 들어오고 회사도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이제 막 일 시작할 때예요. 전국의 많은 신입사원분들,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되시는 이야기들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께서 취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. 저는 그때 뭔가 자격증이나 토익 성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그 증거잖아. 저는 좀 비슷한 걸로 직무 연관성.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공부하고 좀 관련된 경험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면접 스킬. 아 이걸로 하겠다. 아무리 뭐 능력 좋고 준비를 많이 했어도 말을 못하면 안 돼. 그 표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막상 입사를 했더니 내가 이게 내가 부족하더라. 아니면 또 아 이게 필요하겠다 했던 거. 옆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.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취업 준비할 때는 나의 능력을 이제 어필하는 게 좀 주가 되는데 이제 막상 회사 들어오면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. 저는 딱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 능력. 영업을 잘해야 돼. 영업을 이제 못했어요.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. 근데 이 사회의 거의 모든 일이 영업입니다. 전산, 뭐 IT 개발 이런 거 아니고서야 어쨌든 최종 단계는 다 영업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세요, 영업자라면.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취업할 때 필요한 능력 월드컵이에요. 네 명이서 똑같은 걸 향해서 의견을 맞춰야 돼요. 우리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취업할 때 플러스 입사 초기? 첫 번째 대결입니다. 근데 이거 원큐 풀 세팅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완전 개인적으로는 인간 파파워가 좀 낫지 않을까요? 취업할 때는 왼쪽이고 취업하고 나면 필요 없고 나는 세팅만 하면 돼? 아 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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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파파고 승리. 실수 리무버. 저도요. 저는 멍소리 차단. 보편적으로는 실수 리무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회사에서 하는 실수 중에 특히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또 몇 가지 있잖아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는 실수하고 차원이 다른 사고가 벌어지는 일이 간혹 있기 때문에 실수 리무버. 실수 리무버. 실수 리무버. 승리. 출퇴근 시 1초 만에 회사와 집을 오갈 수 있는 능력. 저 그림부터 보세요. 그림 개 멋있어요. 얘는 뭐 저는 고민도 없이 그냥 1초 컷. 아, 저도 1초 컷. 1초 컷 무조건 동의. 만장일 아, 왜냐면은 뭐 요새 출퇴근 거리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? 1초 컷이지 무조건. 예. 1초 컷 승리. 근데 뭐 멈춰봤자 뭐. 그러니까 멈춰도 다시 시작하니까 그 상황. 세상은 멈추고 나만 움직이는 건가? 마음에 안 드는 상사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.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야? 저는 그렇게 치면은 세상아 멈춰라 저게 나은 것 같아요. 왜 마지막에 그 때려도 된다는 거에 살짝 바뀐 것 같은데. 자동 스마일 필터는 좀 참고 다니다 보면은 좀 장착이 돼요. 세상아 멈춰라 승리. 두 개가 약간은 비슷해. 뭔가 실수가 터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수습하는 능력이잖아. 무마할 수 있게. 전 지우개. 저도 지우개. 왜냐면 세상이 멈춘 다음에 내가 그거를 수습을 해야 돼. 맞아. 지우개는 지우개를 쓰면 지워져. 자동으로 수습이 돼. 컨트롤 Z 같은 느낌. 오 컨트롤 Z. 정말 많이 씁니다. 너무 좋아요. 저는 1초 컷. 1초 컷이야. 나도 1초 컷. 저도 1초 컷이. 1초 컷이 너무 너무 좋아. 나는 1초 컷. 이유 한 번만. 아 왜냐면 그 지옥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지. 아, 1초 컷이면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실수는 할 수 있죠.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.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. 1초 컷 하면 그거 좋겠다. 한국의 집에 사는 거야. 근데 막 뉴욕 지점 이런 데서 1초 컷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그거 치면 1초 컷이 짱이죠. 나 제 1초 컷 있으면 지금도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? 지금? 아니에요. 그거는 선 넘지 말고. 선 넘으면 안 돼요. 자, 최종 우승은 1초 컷입니다.
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? 저희가요. 저희가요. 이거 소크라테스가요. 전국의 시준생분들, 신입사원분들 힘내세요. 파이팅!